헌법 77조 1항에 의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한민국은요 대통령 말고는 이런 계엄에 대한 선택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고유의 권한이에요. 뭐가 문제지? 뭔데 이거는? 이 X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반국가 세력 너네 X야. 이거는 뭐야? 예산을 안 준다라는 거는 니들 마음대로 국회를 점거해가지고 국민들 다 뒤지라 그러는 거잖아. 이것도 내란 혐의지 자식들아. 대역전극, 반전이 벌어지고 있다. 어느 쪽으로? 우리 우파 쪽으로 상당히 유리한 전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동훈의 여론 조작, 단계 게시판 논란에 이어서 탄핵 전국으로 이슈를 덮어버렸습니다. 아쉽지만 잡아둘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탄핵 전국에서 저들 입장에서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우파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엄청나게 세력을 과시했고 또 나름 국민의힘당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탄핵을 일단은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내란 정국으로 순식간에 전환이 됐고요. 그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니라 정말 어울리지도 않고 깜도 안 되는 여야의 당 대표직을 맡고 있는 이 중범죄자 이재명 곧 사형수가 되겠죠. 그리고 여당의 깜도 안 되는 당대표 한동훈이라는 놈. 이놈은 원래 사형이 예정이 되어 있던 놈이에요. 근데 굳혔습니다. 원래 내란 혐의가 있는 놈인데 또 플러스로 내란 혐의가 지가 자백을 했어. 지 이슈를 덮으려고 내란 혐의로 덮어버렸어. 잘 됐습니다. 자업자득이고 잘 들어가라. 응? 내가 예전에 문재인에게 네 무덤은 네가 깊숙이 아주 이제 기어 나올 수 없도록 계속 파고 있다. 문재인도 들어가면 이제 못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이재명, 한동훈 이 두 명, 이 두 범죄자의 명백한 내란죄가 밝혀져 있고요. 내란을 방조한 혐의까지 플러스로 엎어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날 새서 지금 새벽 4시니까 최소한 이 두 놈 플러스로 박세현 특수본의 본부장 요 놈들 시건방지게 헌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응? 절차를 다 지켰는데 니네들은 법을 똥구멍으로 배웠냐?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조작으로 탄핵시키고 문재인 지령받아갖고 이런 짓거리만 하니까 정상적인 수사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법도 몰라 이 새끼들은요. 지 장인 뺏믿고 어? 자 그래서 오늘부터 고발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썸네일에 보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한간에는 무슨 뭐 일본으로 도피를 한 게 아니냐 아니면 뭐 한동훈에 의해서 제거가 된 게 아니냐 감금당한 게 아니냐 등등의 유언비어들이 난무했지만 기습으로 등장을 했죠. 야 그래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의한 또 헌법이 보장된 대통령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어요. 객관적인 팩트예요. 지금 민주당 애들이 탄핵이 사실상 부결이 되고 폐지가 되면서 폐기가 되면서 또 선동질을 하고 자빠졌지만 우리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떻게 당했습니까? 그래서 요놈들은 싹 다 발본 세곤해서 내란 공모죄로 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 자업자득이다 이 민주당 놈들아. 그 어떤 선동이 있을지 몰라도요. 팩트는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한동훈입니까? 맨날 위원을 얘기하고 계엄은 위원이다. 미신 같은 소리만 하고 자빠졌는데 대통령은 한동훈, 한덕수 총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점 이건 팩트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이 아가리를 연 그 궤변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법률상 자진 사퇴를 했습니까? 자진 사퇴를 하면은 총리에게 이름할 수 있어. 하지만 한동훈이 저렇게 나불나불 당대표라는 놈이 지가 무슨 국정을 돌보겠다 외교 안보 경제 지랄 발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요 빼도 박도 못한 내란죄예요. 내란범이라고 그거를 방조한 놈이 이재명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자식들 너넨 사형이야 이 새끼들아.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된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그리고 팩트는 현재까지 헌법이 보장된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무슨 자진사퇴 말고는 법률상 이런 짓거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권력을 이양한다? 아니 그거는 구두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지금 이런 중차대한 사안, 이 탄핵정국 저것들이 하도 말갖추다는 소리를 하니까 살짝 뒤로 빠진 거죠. 정치적인 전략이죠. 사퇴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
근데 마치 사퇴한 것 마냥 두리무실하게 권력을 지가 받은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지가 대통령의 권력을 빼들어가지고 지 혼자 당대표가 안 된, 내가 어저께 뭐라 그랬어요. 한독수를 왜 데리고 왔냐, 저 허수아비 같은 놈. 오늘 보도로 보시면요. 빵식이 말이 전혀 틀리지 않다라는 거.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 이번에도 안 틀렸잖아. 한덕수는 괜히 지금 한동훈에게 코가 껴갖고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공범으로 작살나게 생겼어요. 나이 먹고. 참나. 자, 그래서 전국을 지금 수습하기 위한 일보 후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지난 계엄 선포시에 국회로 시선을 싹 몰아놓고, 아니 여기서 한번 따져보자고요. 민주당 놈들이 선동할 때 주된 명분이 뭡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려놨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려놨다. 그 일부 외신 보도들, 찌라시 같은 외신 보도라고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놈들인데 인종만 틀린 거지. 그런 것들만 쏙쏙 빼갖고 왔고, 이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사들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추경 원내대표 공범이다. 내란의 공범이다. 계엄 선포시 국회로 시선을 딱 몰아놓고 국민 하나 다쳤습니까? 아니 정말 위협을 가하고 체포할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엄령이라는 거는 혁명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냥 모가지가 달아나는 거야. 근데 그 목적은 부정선거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두 개 중대로 무슨 계엄을 하냐고. 두 개 중대가 있었잖아. 그리고 거기 뭐 실탄이라고 하는데 실탄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재명이 다 개구라치는 것 같은데 팩트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저도 실탄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 북한군 중공군하고 싸웁니까? 그렇잖아. 어차피 쇼인데 국회는 다 알고 있었는데 190마리 다 들어가게 했잖아. 니들 마음대로 했잖아. 다 알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운진, 저희 아버지도 탈갱 잡는 방첩부대였었지만 그 방첩부대 정보원들 10명이 5분 대기조도 아니야. 준비하는데 5분이지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딱 떨어지자마자 2분 만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 후퇴라는 거는 탄핵정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간 뒤로 빠져서 시간 벌기 용이다. 그거 말고는 계엄령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조만간 그 분석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때 따라잡으면 다른 거고, 그 과정에서 어마무시한 내란범들이 나 내란을 일으킨 주범입니다 서로 앞다퉈서 지랄 발광들을 하는데 두 눈 뜨고는 못 봐주겠습니다. 사형당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새끼들 마냥.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렇죠? 계엄령을 선포하는 거에 대해서 법원을 믿지 못하고, 문재인의 법원을 믿지 못하고, 이 계엄령 선포라는 정치적으로 가장 자기 목숨을 건 선택을 한 거다. 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 7월부터 국정원의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2020년 4.19 총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게 명백히 국정원장으로서 보고를 받았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서 얼마든지 쇼라면 할 수 있었지만 5%에 불과한 포렌식 결과가 갔다가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1년 5개월 동안 매우 매우 치밀한 축적과 자료 수집 이런 걸 통해서 이번에는 분명히 확실하다 그랬을 때 방첩부대를 통해서 덮친 거야. 국회를 시선을 딱 돌려놓고. 아니 내가 맨날 말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혁명인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기자들 언론을 통제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원식이라든지 이재명 한동훈 이런 주요 인물들을, 이런 인사들을 감금을 시켜야 돼요. 과거에 김영삼처럼. 뭔 혼란이 있었지? 민주노총 지들이 나와갖고 개랄 떨었지? 그리고 계엄군이 뭘 했습니까? 유리창 하나 깬 거밖에 더 있어? 총 뺏고 개딸들이 욕하고 막 지랄 발광하고 조패고 위력에 의한 특수폭행 아닙니까? 싹 다 캡처해놓은 거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나머지 것들을 싹 다 나중에 정리가 되잖아요? 아, 이 내란범으로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런 게 내란범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실컷 조통안에 헌법이 보장된 대통령이고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어요. 일선 후퇴라는 말도 한동훈 이놈이라는 거지. 자,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위헌이라는 거죠? 민주당 놈들도 법조계 애들 많잖아. 하여튼 이 새끼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고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절차대로 했어요. 국무총리를 거쳐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무회의라는 건요 야밤에 수집이 안 되면 화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77조, 헌법 77조 1항에 의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한민국은요 대통령 말고는 이런 계엄에 대한 선택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고유의 권한이에요. 뭐가 문제지?
야, 문제가 있으니까 니네들 예산 장난하고 국회를 장악해갖고 예산을 0원으로 편성을 한다? 야, 여기 보세요. 이 짓거리 했잖아. 야당 4조 감액 증액 0원 예산 예결위 에서 강행 헌정사상 처음. 뭔데 이거는? 이 지랄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반국가 세력 너네 야, 이거는 뭐야? 예산을 안 준다라는 거는 니들 마음대로 국회를 점거해가지고 국민들 다 뒤지라 그러는 거잖아. 이것도 내란 혐의지, 자식들아. 내가 만약에 위헌적인 얘기했다, 허위사실 유포했다면 고소 고발을 해, 자식들아. 내 말에 틀리면 법조인들아. 국민들 다 죽이는 놈은 너야. 너네들이라고, 민주당 놈들. 니네들이 국회를 장악해갖고 이게 지금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예산을 갖다가 장난을 치고 자빠졌어요. 얘네들 뭐야, 입법 예산 의결권으로 예산을 0원으로 만들어놔? 그럼 국민 다 죽으라는 거지. 적시적소에 투입되어야 될 국가예산, 민주당 니들 호주문에서 나온 돈이냐? 국민들 세금이야. 아마도 민주당 좌파들, 좌익들은 우파 국민들보다 세금 덜 낼 거야. 안 내는 놈도 많고. 그러면 따지고 보면 우리 우파 국민들이 막대한 세금을 낸 것 같다가 니들 마음대로 국회를 점거해서 응? 예를 들면 입법권까지 니네들이 네 마음대로 하고 예산 의결권까지. 그래서 이번에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종북 세력들을 척결해야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할 때 얘기를 했고, 거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국회 농단이잖아요. 지들끼리 예산 의결권을 갖다 장난치고 예산을 갖다 이렇게 0원으로 해놓는다. 이렇게 협박질을 하잖아. 지들 말 안 들으면은, 지들 수틀리면은 0원 예산 안 준대. 4조를. 그러면 4조를 받아야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될 예산을 갖다가 안 주겠다라는 거 아니야. 다 죽으라는 거 아니야. 니들이 이 새끼들아, 내란범이지, 자식들아. 어서 깍죽치고 자빠졌어.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저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